인류의 조상 루시는 과연 여자였을까요? 루시의 다리는 왜 짧았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혀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인류의 진화와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동영상이 뜰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 밑에 코멘트란에 써주시고요. 루시는 1974년 11월 24일에 도널드 요한슨에 의해서 발견된 인류의 조상 화석입니다. 도널드 요한슨은 엄청나게 운이 좋은 고고 인류학자입니다. 화석을 발굴하러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화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천운이 따르는 일입니다. 루시가 발견된 곳은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지역에 있는 하다르 유적입니다. 아파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도널드 요한슨이 발견한 루시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교과서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의 두뇌 용량, 이빨, 몸집 이 모든 것은 침팬지와 그다지 다른 것이 없었어요. 머리 크기는 450cc. 우리가 1300cc 정도인데 그거의 3분의 1, 뭐 채 안 되는 몸집은 1m가 채 안 됐어요. 인간의 뭐 6살, 7살짜리 유치원생 정도의 키입니다. 이빨은 우리의 이빨보다는 커지만 침팬지나 고릴라 이빨보다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렇게 침팬지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루시가 왜 인류의 조상이라는 그런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루시는 인류만이 할수 있는 두발 걷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동물들은 인간뿐이 아닙니다. 새들도 그렇죠. 펭귄도 그렇고, 하늘을 날수 있는 새들도 그렇고, 개도 두 발로 걸수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리고 침팬지 역시, 고릴라 역시 두 발로 살짝씩 걸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두발 걷기와 인간의 두발 걷기의 차이점은 인간은 두발 걷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지도 못하고 헤엄치지도 못하고 나무, 인간 특유의 두발 걷기를 위해서 인간의 몸집은, 형질은 허벅다리뼈가 중간으로 모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릎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엄지 발가락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엄지 발가락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발가락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은요. 그래서 두 발로 걷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루시에 대해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두발 걷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시가 과연 여자였을까? 입니다. 우리는 뼈를 보고 성별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가능합니다. 골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머리와 어깨가 큰 신생아를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지 않다면 그러면 골반이 그렇게 달라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머리가 크지 않은 침팬지, 고릴라, 다른 동물들은 골반만 가지고 암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머리 크기가 크지 않았습니다. 신생아의 머리가 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골반을 가지고 성별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죠. 도널드 요한슨은 루시가 여자라는 결론을 특별한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도널드 요한슨은 회고했어요. 그날 루시를 발견한 날 화석을 수습해서 캠프로 가져온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축하를 했다고요. 당연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때 흘러나오던 노래가 비틀즈의 루시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늘에라는 노래입니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저작권이 걸릴까봐 노래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한 곡조.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루시라는 화석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날, 그 노래를 들을 때, 이미 도널드 요한슨은 이 화석이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그마한 몸집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다고 해서 여자 일리는 없습니다. 아예 작은 종일 수도 있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몸집이 작은 종인지 몸집이 큰 종인지는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몰랐습니다. 루시가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반론과 비판이 간혹 간간이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루시가 여자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된 것 같지만요. 루시는 1m 정도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호모속이 되면서 150cm, 160cm, 180cm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큰 몸집을 가지게 됩니다. 다리 길이의 차이가 이 몸집의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몇몇 논문들이 나왔어요. 왜 루시의 다리는 짧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루시는 33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호모속이 되면서 몸집이 커진 거죠.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루시의 다리가 왜 짧았을까가 아니라 후에 호모속의 다리는 왜 길어졌을까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정말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호모속의 다리가 왜 길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하루입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면 동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밑에 코멘트란에 적어주세요. 이 루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시사인의 컬럼으로도 썼는데 컬럼의 링크도 밑에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